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250 19번째 제논 250을 찍고요. 제논 250을 찍고요. 2020년 4월 19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자그마치 156일이나 걸렸고요. 제논이 제일 늦었습니다. 좀 늦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 키네시스를 키웠어요. 그죠? 사냥을 잘 안 해가지고 사냥터는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키 세팅. 키 세팅은 이렇게 사용했고요. 이제 뭐 보스 돌면 이제 버프 자리에다가 오차 스킬을. 스매셔가 메인 스킬이고 이거 또 강함 좋고 오버로드 많아도 약간 메인 스킬이고 그리고 저는 핀포인트 컴뱃 스위치 다이아 그널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홀로글램 블레이드 퍼즈로 이렇게 6개 강화했습니다. 3개만 또 많이 하는데 쉬운 코어 강화라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요새는 좀 6개 많이 하더라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호차. 근데 이게 캐릭터가 그게 많아가지고 쓸만한 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적거 있죠. 축복 드라이브 스윗미 포튼레이 와, 좀 잡다한 게 많아요. 아우, 저거 하프게 나오네. 그렇고. 다음에, 링크는 요렇게 해서, 사냥을. 유니온 한 칸 늘어났네. 근데 소적 250이 처음인가? 신기하네. 제트로 돼 있네. 아니네, 제논만 이러네. 원래는 이거거든요? 이렇게인데 신기하네. 제논만 이렇게 돼있네. 아템 세팅 저는 힘 제논을 했고요. 주드탯이 한 14,000 정도 됐네요. 아 하이퍼 안 찍고 있었구나. 원래 경험치 찍어놨는데 보스 그대로 내비던데. 22성 마이스터링 노로성 아익맥 임모탈링하고 쓰고 있고요. 다 장신구는 아익맥 템이고 다 아획 올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배 그냥 다 들어간 거 산 거지 뭐. 이제 탈베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나중에 그냥 그대로 팔려고 힘퍼 떠져 있으니까. 회정용으로 똑같이 그냥 팔면 될 거야. 무기는 뎀00 사냥용으로 썼고요. 모자는 큐브 해야 되겠네. 그치? 아 모자 큐브 좀만 해볼까 일단. 아씨 27,000원 없네. 아씨 뭐 페이백 할 거 없나? 어? 혹시 돈 있나 이 캐릭터에? 오 야 뭐야 50억 있잖아? 아 이 캐릭터에 50억 있었네. 아씨 아 이럴수가. 아 돈 있을 거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모자 올텟을 좀 빼주고요. 아 대근 안 되잖아. 투어피 뭐지? 아 힘 베이스라 조금 애매하긴 하네. 아우 힘퍼 좀. 아 그냥 덱포로 팔 걸 그랬나. 아 18%였는데 이건 의미 있었는데. 아 나왔다. 심 버로 바꿔주고 뭉추기 이거는 힘퍼 그대로죠. 5에 64에 15% 힘퍼 그대로 팔면 되고 이거는 덱퍼대로 팔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힘 포로 팔면 될것 같고. 이것도 힘으로 팔면 되고. 그냥 힘 재논한 느낌이네요. 거의 뭐 100%의 에디 투절 느낌이죠, 다. 공방방 공고. 아, 장갑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아, 장갑도 애매해가지고. 장갑도 대충 좀 바꿔놔야 되겠다. 아우, 나 이제 큐브 사고 싶지 않은데. 와, 크리가 이렇게 안 나오나? 잭스 하면 안 되나? 어, 됐다, 됐다. 크리힘 12로 내붙었죠. 됐고. 아, 이러면 다 됐나? 그냥 간단하게 백추업의 AD 두 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원래 20성이었는데, 아이, 터져가지고. 아니, 이 캐릭 하면서 한 500억 날려먹은 것 같은데. 이 캐릭터를 250 찍으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돈만 쓰니까. 어쨌든 뭐, 다음. 쉬운 콩어 강화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패스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스킬이 원킬 컷이 낮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핀포인트라든지 사출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렵습니다. 나는 못 썼어. 거의 못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제노니아 기동성 3단 점프인데 큰 3단이죠. 높을 수밖에 없고. 일단 유틸리티 무적기 있고요, 바인드 있고, 있을 건 다 있다. 그다음에 뭐 단점으로는 템이 다 올댓 위주라서 뭐 저처럼 뭐 대충 할 거다. 뭐 이러면 그렇게 상관없는데 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 그다음에 조작 난이도, 이거는 제가 대충 버프랑 비슷한데, 자 보세요. 일단은 오파 치고 하나를 써야 되거죠. 그다음 다이스 공속물량 먹는 더 치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아, 대충 극딜을 넣으려면은, 한 5개? 극딜 쓰려면 한 10에서 한 15개 정도 버프를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작 난이도하고 버프가 너무 많죠. 이게 단점이죠. 바인드 쓰고 다 해야 되니까. 버프 쓰고 바인드 쓰고 손이 많이 가요. 보스전에선 안 좋아요. 보세요. 이게 극딜을 해요. 길을 모아야 되죠, 문제가. 그죠? 그럼 다른 사람하고 극딜 주기도 달라주고 파티에서 애매해질 수 있고요. 근데 싸도 문제야. 쏘면 뭐가 문제입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그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정형 몬스터에는 좋은데 움직이거나 피하는 몬스터한테 아주 뭐 간단하게 수가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위로 도망가거나 그럼 이제 극딜기가 날아가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가 동그라미 구체들이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은 이제 고정형인데 딜이 안 들어가고 올라가도 딜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스에선 좀 애매한 것 같아. 안 좋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려나. 어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보공 법질 크왁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고요. 법질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극딜기가 최종 데미지 올라가는 스킬을 무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질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법질이 뭐 유니온이나 맞춰주면 뭐 보공이 필요하겠죠. 보스 할 거면. 근데 저는 이제 매해가해 법질 이렇게 사용했고요. 일단은 뭐 본캐로 키우라면 키우겠냐. 일단 저는 반대의 의견을. 보스적인 부분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보스별 편차가 심하다. 루시드 아까 말했듯이 뭐 1페이지 좋지만 2페이지 움직이는 보스한테 너무 지약이다. 이걸로 250 제논 육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자는 한번 바꿔 마무리 할까요? 끝.